안녕하세요. 헤라 블랙쿠션 실사용 리뷰를 해보았어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구성이 역시 헤라구나 싶었어요. 에어퍼프 겉면은 벨벳으로 시그니처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밀도가 높았어요. 쿠션을 보면 물처럼 흐르는 타입은 아니고 파운데이션을 적셔 놓은 듯한 질감이에요. 에어퍼프에 살짝만 힘을 주어 묻혀도 충분히 묻어납니다. 21호 바닐라 색상을 사용해 보았어요. 저는 23호는 어둡고 21호를 주로 사용해요. 이제 얼굴에 직접 사용해 볼게요. 피부 착색이 좀 있고 모공이 넓은 편이에요. 지속력, 커버력, 모공 끼임 14시간을 테스트할게요. 적당한 힘으로 에어퍼프에 쿠션을 묻혀 한번 덜어내주세요. 세미 미트 타입이라 가능한 빠르게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는 세미 매트를 사용 시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해주어야 돼요. 밀릴 것 같은 제형의 크림은 삼가해주시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분크림을 공략해주세요. 세미 미트 타입이라 피부에 바로 밀착이 되니 톡톡톡톡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퍼프 한 번만으로도 얼굴 반쪽을 커버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커버해줄게요. 역시나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23호는 피부가 너무 어두워지고 21호는 잘못 쓰면 얼굴에 동동 뜨는데 헤라 블랙쿠션 21호 바닐라는 제 피부에 살짝 밝은 듯 해보이지만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의 다크서클 색소 침착을 보면 커버력은 소문대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밀착력도 좋아 모공 끼임도 거의 없어 보였고 저의 큰 모공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출 준비 끝! 파우더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매트하게 피부 표현이 되었어요. 오전 7시에 화장을 했고 퇴근까지 수정 없는 지속력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3시간 후 처음 집을 나온 메이크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메이크업 9시간 후 볼 바깥 라인 부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무너짐이 예쁘게 보였어요. 눈 밑이 건조해져서 수분 케어를 더 신경 써줘야겠더라고요. 메이크업 14시간 후 퇴근하고 밥 먹고 저녁 9시쯤 찍은 리얼한 모습이에요. 화장은 거의 지워졌어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흉하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초췌해 보이긴 했지만 지성 피부인데도 번들거림이 거의 없었고 이 정도 지속력, 커버력, 표현력이 마음에 드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